이쁘다. 오, 반대천으로 해봐. 잠깐만.
Thank you.
Thank you.
하나 찍어줄게. 찍어봐. 그래도 그래야 또 금방 금방 막 찍어야 돼. 어?
앞모습 틀은 땅처럼 내려오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성은 풍선이 한다는 천사를 상징하는 것으로 늘 신성과 함께 한다는 소나무가 지금 심겨 있습니다. 부용지였고요. 자, 왼쪽 보세요. 예쁜 정자가 있습니다. 정자의 이름도 부용정이에요. 여기에서 부용이란 살짝 핀 연꽃을 뜻합니다. 정조실록에 의하면요, 임금님께서 앞쪽에서 이렇게 낚시를 즐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낚아 올릴 때마다 음악이 연주되었고 다 잡은 후에는 다시 놓아주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다음 북쪽 보세요. 북쪽 보시게 되면 2층 누각이 있어요. 저 2층 누각이 주함루예요. 1층이 왕립도서관이었던 규장각의 서고이고요. 2층이 주함루입니다. 정조 즉위년 1776년에 지어졌습니다. 규장이란 임금의 시문과 글씨를 뜻하는 말이고요. 주합이란 우주와 합일되다. 시간과 공간의 통합을 의미합니다. 규장각은요, 처음에는 왕실 도서관으로 출발했지만 점차적으로 그 정책 연구 기관으로서 기능을 하게 되면서 그 정조의 개혁 정치라든가 조선 중기의 문예 부흥의 현실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규장각이었고요. 다음 계단 내려오게 되면 문이 있습니다. 문의 이름 보이십니까? 그렇죠. 문의 이름이 어수문이죠. 어수문. 규장각 주암로의 정문입니다. 가운데 문은 임금님께서 이용하셨던 문이라 하고요. 좌우에 조그마한 문들이 있어요. 보이세요? 저 문들은 신하들이 드나들게 해서 조화를 이루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 어수문에 이름이 어원이 있어요. 삼국지에 수어지교 싸운 말이에요. 물과 물고기의 관계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임금님과 신하의 관계, 낯대려고 해도 될 수 없는 관계를 표현한 것입니다. 어수문이었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저쪽에 있는 건물 한층 보세요. 영화당이라고 합니다. 영화당. 꽃과 어우러지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왕과 왕실 가족들의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었던 건물입니다. 연회장에서 많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저 영화당 1세가 과거 시험이라고 기억합니다. 기록에는요, 영화당 앞쪽에 넓은 마당이 쫙 깔려 있었는데 저 마당을 춘당대라고 불렀고 그 춘당대에서 임금님이 영화당 안쪽에 신임한 가운데 전혀 없는 풍돌입니다. 한 장의 돌입니다.
있습니다. 임금님의 불로장생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불로헌이라고 했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가 조금 아슬아슬합니다. 조금 깨질 것 같죠? 자,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메꿔진 돌적의 흔적 보입니다. 밑에도 있고요. 이쪽에도 있고 아래쪽에도 있습니다. 총 네 군데가 있는데 이걸 보면은 옛날에 이 불로문에 문짝이 달려 있었음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좋은 문이니까 통과하겠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10세 풍기
눈을 보니 자 다음 어록바이 한번 보세요.
옛날부터 당신한테는 향불을 피웠다고 합니다. 향나무의 안쪽, 가지 안쪽, 집쪽으로 피우면 진한 향기를 내기 때문에. 여쪽으로 보면 여기 보이네요. 어쩌라고요? 여쪽을 봤어. 저 나무는 온순이 같이 보여.